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8월 25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금주에 제가 어저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을 못했죠. 야, 이거 처음 못했습니다. 한 4년, 5년 진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수요 프레쉬를 못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모친이, 어머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막 왔다 갔다 요 인천 길병원에 수술 날짜 잡고, 수술 좀 검사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피치 못하게 하루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요. 수요 프레쉬를 못했더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셔가지고, 혹시 어디 아프냐, 코로나 걸렸냐, 걱정이 된다, 이러고 문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전화도 몇 번 오시고. 아무튼 걱정들 해주셔서, 다행히 어머니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하지만 수술 날짜는 잡았는데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수술하면 괜찮다고, 의사 선생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무튼, 수요 프레쉬를 못한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자, 오늘 예상을 좀 제가 2시부터 준비를 해놨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일이 생기는지, 또 우리 꼬맹이, 또 이 막냉이 민서가 학교에서 또 지네들끼리 좀 사고를 쳤어요. 아빠 닮아가지고 성질머리가 못 돼가지고 싸웠다고.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오늘 좀 일찍 올라갈 겁니다. 지금 시간이, 5시 조금 안 됐으니까, 한 7, 8시면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8월 25일 금요 경마인데요. 제주 2568, 부산 24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5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번호 바뀐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새마을금고로 바뀌었고요. 예전에 쓰던 신한은행으로는 입금이 안 됩니다. 새마을금고로 좀 부탁을 드리고, 자,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경주 당일날은 좀 혼잡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요 영상 보시고 하루 전에 입금을 해주시고, 입금하신 분들은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철의 ARS 무통장 정액제, 하루 종일 전경주 듣는데 4만원입니다. 예금 계좌는 똑같고요. 입금하신 다음에 조철 핸드폰에 음성 정액제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입금자 성함하고. 자, 이제 음성 ARS 무통장 정액제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좀 꾸리꾸리해 갖고 이번 주에 다 때려 먹어야죠. 자, 6등급에 800m 별정 A형 700만 원 미만입니다. 믿을 놈이 없는 그런 혼전인데요. 요번 경주 조철이 눈깔에 또딱 걸린 놈, 한 놈이 걸려 들었습니다.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첫 번째 A급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가 뭐예요? 7번 마 금빛 노을입니다. 자, 이 금빛 노을이라는 마필은요,
6월 10일 날, 자, 6월 10일 날, 이 모습 때문에, 이때 선행가 같고, 2착이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걸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경주도 대가리. 직전 경주도 전현준이 타니까 또 당연히 대가리. 경마팬 돈을 상당히 패주기는 그런 마필이 바로 이 7번 마 금빛 노을이다. 요놈이 또 고맙게도 인기 1위로 팔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요 위에 싱싱한 놈 하나 있다 그랬죠. 싱싱한 놈이면 뭐겠어요? 신마 아니면 신예마죠. 데뷔 뭐 일전을 데려 치렀든 아니면 데뷔전을 갖는 마필이건 아무튼 신예마필 중에 하나 노리는 놈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뭐두말 않고 첫 번째 A급 승부 인기 1위 금빛 노을이 들어와도 뭐 서운하지 않고요. 금빛 노을이 부러지면 더 좋은 배당으로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이경주 달러박스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 자 오늘 요거 상한간방 때려 먹어야죠. 아, 이게 연신강림이라고 돼 있네요. 여신강림인데. 여신강림. 자,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마 여신강림인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 이거를 제가 수요 프레쉬를 못해가지고 제가 공부한 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오픈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목요일 방송에서는 그렇게 다 해드리질 못하고 있죠. 아무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아무튼 월화수 공부 열심히 해놨으니까 믿고 한배 타고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신강림 놓고 들어가는데요. 자, 이 1번마 여신강림이라는 마필이 자, 비록 양민재 기수가 타고 있지만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 들어갔어요. 뭐,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고, 직전 경주에도 조금 말을 믿고 탔나요? 양민재 기수가 꾹 잡고, 코스 2점, 뭐, 그때도 3번 게이트였죠? 3번 게이트에서 연속 이트, 뚜벅이, 얘네들에 이어서 3착인데, 착차도 뭐 별로 없었고요. 다시 한번 인코스 들어갔고, 무엇보다 상대가 그렇게 센 놈들이 없습니다. 후차권이 덜덜하기 때문에 1번마 여신강림은 대가리다. 뭐 1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충마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메인 승부면 뭐가 있겠죠? 그죠? 자, 예측권 20장인데요. 자, 1번 여신강림이요. 대가리가 팔려도, 상당히 믿어 못 믿어로 팔릴 거예요. 다른 놈들이 또 강하게 많이들 팔려서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 뭐 바람이 또 불지도 모르겠는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우리는 1번 여신강림을 놓고 때리면 되겠다. 자, 만약에 쌍승식이 부러져도 복승식까지는 한 자리는 충분히 오겠다. 믿음을 주는 놈이 1번마 여신강림입니다. 뭐 극단적인 선행마도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임마도 아니고 선입전개하는 마필인데 1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한방 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일단 최저 배당이 자이 2번마 3관 우승인데요. 강수환 기수의 3관 우승.
이마필이 얘도 역시나 경마 팬들 돈 많이 잡아먹고 있는 그런 놈입니다. 인기 1위 연속 두 번 팔리고 부러지고 그 전 경주 세 번째 전 경주에도 인기 3위예요. 자, 이런 마필들이 얘가 지금 대끼리가 가는데 직전 대비 뭐 직전은 59.5에서 부러졌다 그래도 57km 때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예. 뭐 레이팅 40점까지 경주 똑같은 경주인데 자 57km로 빠졌기 때문에 유리한 거 아니냐. 57km로 빠졌을 때도 인기 대가리 빨리고 부러졌던 마필이 바로 이 3관 우승이다. 이때 경주 전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꽃자리 들어가서 거리 손실도 없었고 이런 마필인데 뭐 직전 경주는 9번 게이트에서 자리가 밀려서 그랬다 그래도 전전 경주 3번 게이트에서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얘는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자, 이 2번 마 3관 우승이 그래서 최저배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그래서 우리는 찬스로 1번 여신강림을 놓고 2번 3관 우승은 뭐 받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고 잘해야 받치기다. 여기에 붙여서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직전에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전개가 많이 꼬였던 놈 한 놈이 숨어 있습니다. 배당이 짭짤한데요. 많이 꼬였던 놈. 그 놈에다가 한 방으로 갖다 붙입니다. 제가 볼 때 뭐 한 8배에서 한 10배 정도 8배에서 10배 정도 요 정도 배당 나오면 이게 정상 배당입니다. 또 조철이 메인 승부로 한 방 갖다 셀이 조지면 배당판에 폭풍바람이 좀 불 수도 있겠지만은 먹는 놈이 장땡이다. 자, 1번 2번 남들 많이 살 때 자 우리는 요 아나짜리에다가 한 방 오늘 첫 번째 메인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갈 테니까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연타 제주 6경주예요. 8월 25일 금요일 제주 6경주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 자, 5경주와 6경주 두 개는 찍어먹기입니다. 네, 조철의 주특기 또 찍어먹기 한 방 예측권 20장 예측권 10장입니다. 이번 경주. 자, 이 7번마 웅진 퍼스트 네, 요 위에 올려드렸죠. 직전에 탐색성이라고 올려드렸는데 안 가고 덜 가고 했다는 거죠. 뭐 대놓고 빼먹었다 이러면 보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 7번마의 웅진 퍼스트가요. 야, 이 장성이가 참 이래서 좀 가끔 욕을 먹는데 장성이 자가용이었죠. 두 번 대가리 치고 이착하고 이때는 이제 성호 같았었고 문성호. 자 직전 경주에 후미권에서 초장에 광 팔고 있더라고. 광 대끼리 팔려놓고는 이거 꽝 터졌죠. 40배짜리가 터진 게임인데 외곽으로 삐지면서 끝걸음 남긴 4착이었습니다 뭐 이거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복귀 한번 해보셔도 다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저는 장우성이보다는 그래도 김용섭이가 승부가 걸리면 얘가 더 낫다고 봅니다. 용섭이가 뭐 그래도 천승을 넘게 한 기수인데 7번마 웅진 퍼스트 직전에 안 가고 덜 가고 했던 놈이다. 이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후착을 찍어먹기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6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찍어먹기 10장. 대가리 뭐라고요? 7번마 웅진포스트. 직전 경주에 후미권에서 좌빠이 놀다가 늦게 올라왔던 마필이라 그랬죠. 자, 7번마 웅진포스트를 놓고 자 오경주와 비스꾸리 한대요. 자, 이 2번마 한강이란 마필이 최저배당입니다. 얘도 뭔가 한타가 부족한 그런 마필입니다. 한강이란 마필도 뭐가 이렇게 깔끔하게 승부 걸리면 좀 먹어줘야 되는데 얘가 대길이죠. 58 부담 중량도 좀 약간 버겁고 자 정경주 이 대길이 전정경주 인기 대가리 그 세 번째 정경주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뚜벅이한테 잡힌 다음에 계속 대가리 2위 팔리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필들은 대가리로 세우면 깝깝하죠. 그죠?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잘해야 얘는 받치고 가는 마필이다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경주 우리는 7번 웅진포스트를 놓고 조철이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 마리 또 저기 강남 가서 제비가 박쥐 물어오듯이 흥부한테 박쥐 물어다 줬죠. 예, 그런 박쥐 하나를 제가 딱 골라놨습니다. 이번 경주 배당이 요거 글쎄요. 현장에서 최소한 한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10배에서 한 15배. 15배까지는 바람 불어서 안 나올 것 같네요. 마지막에 조철에 또 메인 한 방, 주력 한 방이면. 직전 경주에 요것도 아주 뭐 생쇼를 했던 놈이죠. 막히고 진로 막히고 정계가 답답하니 꼬였던 놈 요놈 한 놈에다가 요거 한 10배에서 15배 보면서 자 예측권 10장 6경주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한번 쏠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짭짤한 배당 한 10배 남짓하는 거 시원하게 한탕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마지막이 8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이자 제주 마지막 승부처 8경주 제주만 3등급 1110m요. 자, 레이팅 80점까지. 자, 요번 경주는 배당은 필연이다. 최대 혼전 경주입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1번 웅진대성, 3번 전설무적 두 마리가 보니까 사전 인기도의 대길이에요. 야, 요거 군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두 놈이 다 부러져도 이상할 거 없는데 두 놈이 뭐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어요. 자, 1번 웅진대성. 1번 웅진대성. 어떻습니까, 이거? 얘도 또 경마팬 돈 빨아먹는 기계죠. 성광이가 두 번 타다가 이제 조졌어요. 성광이가 요때 한 번 들어오고, 성의껏 그래도 타줬죠, 두 번. 이제 김준호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 김영재 마주님 건데, 제가 김용재 마주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이쪽 판을 제가 안 켜놓고 여러분들께 떠들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웅진대성이라는 마필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평 시리즈 마주님이죠. 원당봉 마주님.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라 그러다가 아니 성광이 계속 태우다가 김준호 태웠는데
뭐안 간다 이런 말은 아니더라도 약간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 직전 경주 뛰고 또 양전지 파행이 왔었어요. 그래서 상태도 100%는 아닌 것 같다. 자, 1번마 웅진대성이 대가리가 팔리고, 자, 또한 마리는 이 3번마 전설무적이에요. 자, 이것도 땡큐죠, 이것도. 아, 송광이가 지금 두번다 빨아먹고, 직전 경주는 대끼리 팔고, 얘는 결정적으로 1200m 경주 거리가 아직 짧더라고요. 1110m까지는 소화를 하는데, 직전 경주에 선입전개 잘했습니다. 4반매, 5반매. 그래서 들어오는 줄 알았죠. 대끼리 팔리고 뭐 대끼리 끝나는구나. 백두정복은 왔는데 대끼리 팔렸던 얘가 택도 없이 짧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3번마 전설무적. 강수환이로 바꿔놨는데, 자, 이래서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배당을 한번 때려봐야 되겠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요거 상한가 벤츠 한대좀 갑시다. 요거는 아나짜리 하나 딱 걸렸는데요. 자, 1번 웅진대성, 3번 전설무적.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얘네들 둘이 대끼리 팔리고 있어요. 너나 많이 사세요. 너나 많이 사세요. 지금 뭐 드글드글합니다. 4번 제주돌풍, 5번 삼다열풍, 8번 달의전사, 9번 솔저, 10번 마마공주, 4, 5, 8, 9, 10. 이 중에 조철의 달러박스가 한 군역이 짱짱한 놈이 이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 후착도 1번, 3번보다 요 안에서 아나짜리에 달러박스 붙일 확률이 더 많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주경마는요, 현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문자 받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ARS 음성을 이제 승부처만 골라서 듣는 분들은 자, 이거 현장 예상 요게 꼭 중요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8경주, 달러박스 경주. 오늘 요거 고배당까지 한번 노리면서요. 여러분들께 지갑 속에 휴가비를 한번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이제 말년 휴가죠. 이제 좀 있으면 9월 달인데, 휴가 한번 더 가시라고 요 8경주 한번 멋진 배당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부산 경마를 제가 그247 경주라 그랬죠. 247. 한 경주 좀더 뽑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세 경주로 그냥 집중하자. 이러려고 세 경주만 뽑아놨습니다. 247. 자, 제주 들어가기 앞서서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입금 계좌 바뀌었고요. 새마을금고로.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도 조금 한 오전 9시 이전에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RS 무통장 정액제 개설했다 그랬죠. 하루 전 경주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입금하시고, 아래 새마을금고에 입금하시고, 조철의 전화번호에다가 ARS 정액제, ARS 음성,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이경주로 한번 들어갑니다.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부산 이경주라 그랬죠.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인데요. 요거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마하면서 인정사정 있으면 안 되죠.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되고. 자, 이번 경주가 제가 요거 재밌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 자, 지금 팔리는 놈들이, 자, 1번 마 킹파이터. 직전에 선행 갔다가 거의 다 와서 잡혔죠. 자, 1번 게이트고, 박제이 기수고, 대가리까지 팔릴 수 있는 마필이죠. 1번 마 킹파이터. 그런데, 어쨌거나, 직전 경기 선행을 갔다가 잡혔어요. 끝걸음이 한타 부족한 거는 숨길 수가 없겠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 이빠이 갔다고 봅니다. 얘가 대가리가 팔리고. 자, 2번 마 아잔타입니다. 이놈 역시도 현장에서 대가리니 인기 2위니 이따오로 또 팔릴 수 있는 놈이죠. 최시대 기수. 안 말이에요. 데뷔전에서 대길이 팔렸죠. 얘는 느려요, 느려. 이런 애들이 뭐 탱하고 선행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아니고 초반이 너무 느려요. 왜1200 경주거리가 조금 나아 보일 수는 있는데 초반에 얼마나 빨리 따라붙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묻는 게 2번 마 아잔타다. 이거 현장에서 바람 많이 불것 같아요. 뭐 불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 남이 나라 얘기고. 자, 이 8번 마 드림웨이입니다. 얘가 대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8번 이렇게 삼두가 대가리 싸움을 할것 같은데, 자, 서승우니까지 타서 더더욱 팔릴 것 같습니다. 데뷔전에 인기 1위, 직전 경주 인기 2위. 얘가 딱 하나 그래도 점수를 좀줄 거는 직전 경주 초반에 좀 경합을 했다는 거예요, 경합. 그거 말고는 뭐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8번인데 뭐 8번 마 드림웨이가 요런 거는 덩어리가 지금 상당히 좋은 놈입니다. 521kg. 직전에 플러스 12kg죠. 직전에 플러스 12. 요런 거는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져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메모 이런 거는 해놓으시고요. 자, 이 8번 마 드림웨이도 계속 쥐어짰던 그런 걸음입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져 대길이 팔리고 부러져. 자, 서승훈이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보여줄 게 조금 더 있을지 몰라도 더군다나 8번 게이트는요, 이런 애들은 어린 마필들 겁이 많아갖고 외곽에서 잘 가다가 휙 하고 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아무튼, 8번 마 드림웨이도 인기 대가리로는 마음에 안 든다. 자, 부산 이경주예요. 그래서, 자,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첫 번째 A급 승부처인데, 자, 예측권 10장입니다. 이거 뭐 1번 킹파이터, 2번 아잔타, 8번 드림웨이, 그죠? 얘세 마리가 배당판에 싹 휘어잡고 있어요. 인기 1, 2, 3이면 뭐 어떤 놈이 가든지. 자, 이 중에 한방 붙일 놈은 있는데 대가리는
조철이 노리는 완전 아나짜리가 한 마리 있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놓고 1번, 2번, 8번 뭐 구멍수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번, 2번, 8번 거기에 백판짜리 한 마리 더 봅니다. 요 배당까지 아, 요거 걸리면 부산 이경주에 흐뭇한 배당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부산 이경주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불안한 인기마예요. 전부 믿을 놈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에 막 대끼리에 풍덩풍덩 돈 대고 그런 배팅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끼리가 들어와서 조철이 욕을 한번 할 때 하더라도 이런 경주에 대끼리 넣는 양반들만큼 미련한 양반들이 없다. 아 뭔가 대끼리 배당이 높아. 나중에 바람 좀 불어갖고 뭐 6점 몇 배, 7배 야 이런 거 걸리면 꽃배당 아니야. 그런 경주가 있고 이거는 그런 경주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대끼리가 들어와서 조철이 욕을 한번 하더라도 이런 거는 대끼리 경마하는 게 아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승부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부산 4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야, 요거 재밌는 거. 자, 부산 4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입니다. 제가 월요일 힐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월요일부터 제가 추천했던 마필이죠. 1번 마 마더 마운틴. 야, 게이트를 기가 막히게 받았어요. 1번 게이트를 딱 받았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데. 보자. 얘가 8월 25일. 내가 잠시만요. 제가 금요일 거 4경주를 해놨는데 왜 일요일 거 4경주가 올라왔나 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1번만 마더 마운틴이죠. 제가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에서 훈련도 잘 해놨다. 김도현에서 윤영석이 감량으로 또 불러놨다. 자, 이 한센자마들이 일단 어릴 때 성적이 금방금방 나오는 그런 혈통이죠. 순발력도 있고. 자, 강영권이 냅니다. 자, 윤영석이가 열심히 조교를 했는데, 이래놓고 뭐야, 좀 한번 슬그머니 자빠이 시키자. 그건 아니겠죠? 그죠? 어린애들 불러놓고 저는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믿어야죠. 제가 뭐 별로 좋아하는 조교사는 아니지만 제가 뭐 그렇게 안 좋아한다 그래서 마필 갖고 어쩌고 저쩌고 삐딱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1번마 마더 마운틴 윤영석 기수 1번 게이트고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다. 최고의 조건을 갖춘 1번마 마더 마운틴을 놓고요. 자 이번 경주에 11번마 골든 썬더볼트가 대길이에요. 얘도 경마 팬들 넌 오지게 잡아먹는 놈이죠. 얘가 대길이에요. 밥 앤드 존 자만데 족밥 됐어요. 자 최근 다 팔리고 자빠이가 됐대. 얘는 느려 얘도 발주가 문제라. 발주가 느려가지고 직전 경주도 근데 직전 경주는 그래도 발주가 조금 나아졌어요. 물론 전개가 좀 꼬인 면이 있습니다. 좀 앞에 진로도 좀 막히고 후미권으로 밀렸다가 경주거리도 1200인데 짧은데 얘는요 다른 놈들이 못 뛸 때
어부지리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본다. 그런데 보니까 대길이로 껌바닥 껌바닥 거립니다. 그래서 부산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이건 상한가 한번 가야 됩니다. 자, 상한가 가자. 왜 가냐? 자, 1번 마더 마운틴이 대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배당판 팔리는 초식이 마더 마운틴도 믿어 못 믿어로 배당판이 좀 높게 형성이 될것 같아요. 물론 얘가 현장에서 나중에 대길이로 대가리로 정리가 되긴 하겠지만은 배당판이 초반에는 좀 왔다 갔다 붕떠 있을 것 같아. 그 중에 11번 골든 썬더볼트를 제가 한 마리 딱 찍어갖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얘가 이렇게 대길이가 팔려요.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1번을 놓고 찍어 먹기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 뭐 달러 박스라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요. 아마 현장 가면은 대길이 배당이 한 8배, 뭐그 정도 될것 같아요. 얘 1번, 11번 배당, 대길이 배당이 아무리 못해도 한 7배에서 10배 사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팔려라. 1번, 11번이. 자, 우리는 1번 마더 마운틴을 놓고 아나짜리에 한 방. 시원하게 갖다 때리고요. 현장에서 이게 11번은 완전히 꺾고 날아갈 수가 있는데 보고 잘하면 요거 뭐 방어권이나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얘를 방어하느니 나는 배당으로 한 마리 더 가져가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현장에서. 자, 아무튼 1번 마더 마운틴을 놓고 노리는 놈한 놈. 째려놨기 때문에. 부산 사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부산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승부처 부산 칠경주죠. 부산 칠경주. 자, 오늘은 제가 무조건 마사에 이 존만이들 등짝에다가 제가 빨대를 딱 꽂고 그분 오신 분, 그분 불러가지고,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 지난주에 꾸리꾸리 했던 거, 싹 갖다 핥아먹겠습니다. 자, 부산 칠경주 최대 승부처. 혼합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입니다. 이번 경주도 재미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또 요것도 이렇게 연명하고 아까 내가 분명히 금요일 걸로 해놨는데 일요일 걸로 이 PDF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자 어설픈 인기말을 때려잡을 놈을 노린다. 자 요번 경주 어설픈 인기마가 뭐냐? 너도 나도 현장 가면 결국은 이 9번마 스타마타라는 마필을 아마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스타마타. 자, 칠경주.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자, 이번 경주는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자, 스타마타 24조에서요, 김길중인에서 권오찬이를 왜 태웠어요? 자, 2kg 감량인데. 계속 이거는 성재가 타고, 동영이 타고, 이랬던 놈이죠. 직전 경주에
전전경주의 3차. 이성재 기수가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죠. 이빠이 쐈습니다, 여기서. 자, 직전 경주에 그래서 인기 대가리가 팔려가지고 이빠이빠이 갔다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9번 스타마타는 직전 경주가 다다. 더 이상 발걸음은 저는 기대 난망이다. 더 이상 발걸음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전 걸음이 최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9번마 스타마타가 현장에서 결국은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요 여러분들 눈 딱 감고 7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9번마 스타마타 뒤로 돌립니다.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깔끔한 놈 하나 놓고 제가 요거 배당짜리 두 놈 노립니다. 두 놈. 한 놈은 주력으로 가야 되고 한 놈은 이제 방어로 갈 텐데 뭐 백판은 아니지만 아무튼 배당짜리 두 놈을 골라놨다. 그래서 7경주는 두 번째 메인입니다. 벤츠한데 시원하게 달러박스 한번 갈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부산 2568, 제주 2568, 부산 247. 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현금 문자 AR SMS 신청하시는 분들 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혼잡하니까 내일 입금하실 분들은 9시 전쯤에 좀 입상을 입금을 부탁을 드리고 ARS 부통장 정액제 하루 종일 4만원 역시나 신청하시고 음성 정액 신청 이렇게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참고들 하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3년 8월 25일 금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멋진 마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